수많은 선문답에 제가 선문답 책을 냈잖아요. 선문답 번역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두 하면 벌써 너무 어려운 문제고, 화두가 잘 걸린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다. 오메이려 이런 말부터 듣고 저는 선문답을 봤잖아요. 선문답 내용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제자한테 내 눈앞에서 참나를 확인해라고 다그치는 선문답 내용은 다 그래요. 1700공안이. 지금 당장 집에 가서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네 안에 있는 참나를 빨리 찾아라고 다그치는 내용들이에요. 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속아왔다는 걸 알았죠. 다 부질없는 소리였구나. 선문답의 그 주인공들은요, 누구 하나 집에 가서 열심히 해봐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이거 뭐냐 하고 바로 들이밀었지. 너 참나 없냐? 부처가 뭡니까? 여기 있잖아 하고 바로 들이밀지. 화두를 줄 테니 집에 가서 하루 밤낮을 뭐 계속해서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선문답은 없단 말이죠. 선문답 외에 뭐 조언으로 해줄 수는 있어도, 근데 선문답의 그 핵심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당장 참나를 깨닫게 사람을 몰아 세웁니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 선문답의 핵심을 이해하시다 보면요,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장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들은 거싹 내려놓고 선문답 자체만 몰입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 선은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선문답의 지혜란 책을 쓴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장 하셔야 돼요. 참나를 나중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집에 가서 한참 고민해 봐야 알게 우리가 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참나가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참나인데, 제 얘기 듣고 있는 소리, 그 너머의 마음, 제 얘기 들을 때 소리로 들으시죠. 근데 그 너머의 마음이 있어서 이름을 계속 붙이시죠. 맞네, 틀리네, 무슨 내용이네, 뭔 내용이네, 재밌네, 재미없네.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죠. 그게 부처예요. 여러분 의식의 밑바닥. 밑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공이에요. 거긴 텅 비어 있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조작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조작을 못 하니까 탐진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냐, 없냐, 이것만 연구하셔야지. 그러면 힌두교 아트만이랑 같아지는데요. 같아지면 무슨, 뭐 난리가 나요? 갑자기 힌두교 아트만이랑 참나가 같아지면 지구에 무슨 재앙이 옵니까? 뭐 그걸 왜 고민하고 계세요? 그쵸? 이 말도 아닌, 이게 다, 이 세뇌당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해본 적도 없으신데 왜 이런 관념에 휘둘리고 계실까요? 다 세뇌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그런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인간 진리 아닌 건 믿지 마세요, 누구 말도. 내가 체험해보고 신의 행증을 거친 것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이해하고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는 그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만의 경전으로 그걸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이 자명하게 인가한 그 경전을 보셔야 돼요. 그걸 읽어야 여러분이 제일 자명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읽으시다 보면 이 진리들이 자명하다면 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좋은 결론이 나요. 근데 남의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이 인가하지 못한 진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의 요소가 너무 많이 낀단 말이죠. 불확실한 요소가. 그럼 여러분은요, 이 믿음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를 껴안고 찜찜함을 껴안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조언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만의 경전을 쓰세요.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인가했던 그것들, 체험해서 확인했던 것들만 써놓고 힘들 때 흔들릴 때는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 정도는 여러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캐놓고 공부하다 힘들다 모르겠다, 그건 욕심내다가 무너진 거지. 요 정도 캐놓은 건 어디 안 가니까. 이미 여러분이 확보한 진리들을 보시면 힘이 나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알아냈고 이런 확실한 진리들이 있다는 걸 내가 입증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고 이 정도 알아낸 것도 어디냐 하면서 다시 이걸 가지고 이 진리랑 맞는 또 자명한 진리를 또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